이 입장에서 또몇 가지 커밋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나 입장에서 뭘 진행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마을의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체크아웃에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이렇게 스타일 CSS 내용을 바꿔주고 커밋을 한번 하고 커밋을 한번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뭘 빠뜨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가 또한번더 커밋을 합니다. 요금을 조그만한 걸 추가해서 커밋을 합니다. 그럼 커밋을 두 번을 했죠. 그죠? 커밋을 두 번을 했는데 두 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메리는 요걸 퍼블리싱하기 전에 자기가 코딩한 것을 퍼블리싱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두 개의 커밋을 합쳐줬죠. 이렇게 리비에스 아이 마스터. 이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만들어뒀어요. 이렇게 그래서 add CSS style for headings 해서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에서 리베이스까지 한 겁니다. 리베이스를 해서 두 개의 커밋을 하나의 커밋으로 합쳐놓은 거예요. 거기에 합쳐진 게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퍼블리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논리가 연결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미리 입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만약에 이렇게 둘을 합쳐가지고 퍼블리시를 하는 경우와 그리고 이미 두 개를 합치기 전에 퍼블리시를 해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경우 그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어서 안될걸 제가 지웠군요. 하나 열어 놓겠습니다. 열어 놓고 첫 번째는 먼저 두 개의 커밋 메어리 커미티가 트와이스 두번 했죠. 트와이스. 그리고 이 경우입니다. If Mary commit twice and published them.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커밋 두 개의 커밋이 이렇게 1번 커밋과 두 번째 커밋이 오리진으로 날아가겠죠. 오리진으로 날아가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이 1번과 2번 커밋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의 그러니까 패치해서 자기의 마스터에다가 추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하고 난 다음에 퍼블리시 하는 경우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and then 그런 다음에 메리가 어떻게 하냐니까 combine 리베이스라고 그럴까요? 리베이스 더투 커밋 인투 원 하나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메리의 1번, 2번 두 개의 커밋을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서 패치해서 자신의 마스터에 추가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메리가 이렇게 두 개의 커밋을 하나로 합쳤다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어디 있나요? 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자, 요 그림이에요. 자, 메리가 1번, 2번 한 다음에 요것을 만약에 퍼블리시를 바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메리가 이두 개를 하나에 합쳤다. 그러면은 이 1번과 2번은 여기 있는 이 마스터, 지금 메리입니다. 메리의 리파지토리 마스터리와 같은 거죠. 2번이 빨간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절대로 한번 퍼블리시하고 난 뒤에 퍼블리시가 된 커밋 들을 리베이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1번, 2번 커밋을 패치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리베이스 할 때는 먼저 리베이스를 하고 난 뒤에 퍼블리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개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과정들을 제가 이미 다 코드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하는 단순 작업입니다. 이미 우리 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아직까지 메어리는 퍼블리시 안 했어요. 만약에 퍼블리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1, 2번을 이미 퍼블리시 했다면 그랬다는 것이지 아직 하진 않았어요. 이제 퍼블리시 해야 되겠죠. 리베이스를 했으니까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CSS 에디트 멀지하고 다음에 CSS 에디트는 지워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면은 메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스터 CSS 업데이트된 부분이 좀 추가됐고 오리진 마스터는 한칸 뒤에 있고, 근데 리파지토리는 또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리파지토리나 혹은 오리진의 경우 둘 다입니다. 내 리파지토리입니다. 나와 메리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나의 경우에는 이미 마스터가 한칸 올라가 있죠. 이전에 뉴스를 올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GitHub을 푸시 오리진 마스터에서 Add a third news item 추가를 했었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그 센트럴 리프예요. 센트럴 리프의 제일 마지막에 커밋된 것이 Add a third news item 요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미 리모트 오리진에 이미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랑 다르죠, 지금 상황이. 그죠? 이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메리는 지금 이 상황이고 위에 있는 이 상황이고, 그리고 내 상황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이 상황에서 메리가 만약에 퍼블리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이에 제가 요걸 또 입력해 놓을게요. 자, 메리, 이게 메리죠? git checkout 마스트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됐죠? git merge css edit.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멀지하고 있는 겁니다. not something we can merge. git merge css. 아, 스펠링 틀렸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git branch d css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게 이 그림이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에요. 우리 위에 있는 오른쪽입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퍼블리시 오리진 마스터 하게 되면은 메리입니다. 메리가 퍼블리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죠. 서로 안 맞잖아요. 이거 두 개가 서로 다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림이 다른 상황에서 리모트 오리진이 이두 개를 합칠 방법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두 개를 합치겠어요? 서로 다른데. 이미 서로 브랜치, 이걸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스팅이라고, 다이버지다. 다이버징이라고 얘기해. 여기 나와 있네요. 다이버지라. 이미 서로 분괴가 가지가 서로 엉뚱한 데로 간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git patch origin 해서 이것도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메일 입장에서 git patch origin 해서 오리진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가져왔죠. 가져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마스터에서 하나, 이두 개가 여 위에 있는 것은 메리의 기존의 마스터이고, 그리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오리진을 불러온 거죠. 그죠?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한번 보자는 거죠. 차이점을. git log에서 master origin master. 앞에 있는 게 prime이고 뒤에 있는 것이 to입니다. 그죠? 나의 master와 origin master의 차이점인데, 이게 이전에 말씀드렸죠. 얘에서 얘를 뺀 커밋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오리진 마스터에만 남아 있는 것을 보자는 게 git log 마스터예요.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카피 복사를 해서 메리 입장입니다. 메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요 커밋이 지금 나한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리진 마스터에 있는 커밋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나한테는 있지만 오리진 마스터에 없는 것을 보자는 거죠. 이게 이때 나는 메리입니다. 메리한테는 있지만은 오리진 마스터에 없는 것은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 보면 이렇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있는 게 서로. 그러니까 오리진 마스터에 없는 것이 마스터에도 있고, 마스터에 없는 것이 오리진 마스터에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길로그 마스터. 요두 개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모든 커밋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떤 커밋이 있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무것도 보여주면 안 돼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처치하는 방식. 그럼 우리 메리가 할수 있는 방식. 지금 메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마스터고 오리진 마스터고 지금 서든 뉴스 아시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이때 우리가 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죠. 길 리베이스. 그래서 리베이스입니다. 리베이스에서 요 마스터 얘를 어디다 붙이느냐니까 서든 뉴스 아이템 다음으로 옮겨 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베이싱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release origin master입니까?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빨간색 가지가 사라졌죠? 이제 이런 형식이 같은 형식이 됐죠, 그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서 push origin master 해서 push에다가 이 master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먼저 보내기 주기 전에 이 과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지 조금 전에 봤던 것하고 무엇이 갖고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베이스 아니죠. 푸시 오리진 마스터즈 복사가 제대로 안 됐네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와 오리진이 같은 커밋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리진도 보시면 이제 길 로그를 볼까요? 얘도 빠져나갔어. 길 로그 보시면 이렇게 add css style for heading and links 방금 메어리가 보내준 것이 날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리진과 오리진과 메어리 사이는 서로 통일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전 상태 요로 했는데 메리가 푸시하고 난 다음에 메리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것은 나 입장이죠. 메리가 아니라 나 입장에서 해야 될 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git patch origin 그죠? patch 이번에 복사 제대로 되려나요? 그래서 git patch origin 이게 나죠. 좀 더 보기 좋게 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나의 리포입니다. 그래서 git patch origin 가져옵니다. 가져왔죠. 가져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나의 마스터는 이러하고 죄송합니다. 목에 갑자기 뭐 걸렸어요. 자, 오리진 마스터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길 로그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마스터 오리진 요거 다음에 스탯 맞죠? 요건 메리죠. 요렇게 해서 요런 커밋이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리진 마스터와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오리진 마스터와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은 넣죠. 요렇게 넣습니다. 그죠? 반대로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의 차이점 반대 경우죠. 반대 경우도 같이 한번 보죠. 보면은 여기서는 뭐가 넣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포워드 머징이죠. 그죠? 포워드 머징 이겁니다. 긴 멀지 오리진 마스터 패스트 포워드죠. 그러니까 포워드 머징 혹은 패스트 포워드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봐, 헤더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터의 위치와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얘가 위로 딱 올라가서 합치지게 되죠. 따라서 지금 이 상태 되면 이제 나의 리파지토리와 그리고 얘의 오리진이죠. 그리고 리모트 서버의 리파지토리와 그리고 메리의 리파지토리가 하나로 통일되게 되죠.